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되고 있는지? 어떤 게 얼마나 많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저희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네, 준비됐나요? 왜? 아, 그 전에 진수봉 님께서 고다 레지 됐어요? 준비됐어요? 고 언어로 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파이썬으로 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 언어로 제작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진짜 막 여기서 이유를 댄다고 하면 사실 막고 같은 경우에 이제 컴파일만 하면은 바이너리 하나로 이제 배포가 가능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사실 고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그냥 고가 재밌어서요. 그냥 개발자 취향이에요. 이건 사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취. 예, 개취죠. 취향입니다. 존중해 주시죠. 네. 예. 별로 그냥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그냥 막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파이썬 말을 하셨는데 파이썬으로 안한걸 약간 후회되는 부분도 몇몇 있긴 해요. 아,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통계 관련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이 있는데, AI도 그렇죠. 예, 그렇죠. AI도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많은데 고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없어요. 그게 아직 계속 발전 중이고 라이브러리가 꽤 있긴 하지만 그쪽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로 전략까지 다 짜려고 하다가 아, 전략은 파이썬이랑 다른 걸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죠. 기본 플랫폼은 고로 짜고 네. 그 대신에 전략을 입히는 거는 자기 개발자 취향의 네.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용메로님께서 언어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선택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택은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 한계점을 뚫는 것도 나름의 재미 아닌가? 약간 진짜 막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막 만들어 놓은 것들 있거든요. 진짜 막 꼼수를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뚫어버리고 막 쓰는 나이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그게 더막와 진짜 쩐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조영준님께서 방위산업체 아니면 전산병 다 넣으시면 좋겠네요. 산업체에 아마 저희가 가야죠. 나름에서 이제 생각은 근데 하고 가봐야죠. 준비는 하는데 네. 뭐안 되면 가는 거죠?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해고 나왔는데 엄청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좋은 일도 많지만. 그러면 일단 이제는 한번 좀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볼까요?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별건 잠시만요. 없어요, 진짜. 그러면은 뭐 한 번씩 볼까요, 여러분? 네. 뭘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코드 일단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가장 핵심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 분들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솔직히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막 설명드릴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네. 간단히 함수별로라든지 뭐 이런 네? 거라든지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제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네. 일단은 뭐이 부분은 이제 뭐 HTTP로 이제 RESTful라는 API 구현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쪽이 이제 버켓이라고 이제 그 코인 관련된 정보를 이제 쓸어 담는 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커라고 해서 얘가 이제 폴로닉스 워커가 있고 아, 폴로닉스 워커를 좀 볼까요? 그러면 위에부터 하나씩. 이게 막참 설명이 참 애매한데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그 간단히 이제 여기 밑에 출력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보면 이제 이게 막 지금 몇 초에서부터 몇 초까지 뭐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제 요 밑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걸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게 네. 지금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코드를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의아하긴 한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좀 다행이고요. 그러면, 네, 그 핵심만 아래만 좀그 아래 것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쪽 앞에 위에 걸좀 해야 될거 보일 것 같아요. 네, 좁아가지고. 이게 이제 맨 앞에 붙어 있는 게 지금 갖고 오는 네, 코인과 위에 그거 한번 해주면 페어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SC가 뭐죠? 시아 아, 코인. 시아 코인.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 비트코인이랑 시아 코인의 결제 데이터를 뭐 2017년 7월 9일 21시 31분 13초. 아마 지금이죠? 지금 계속 갖고 오고 있는 지금 거네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실시간으로 인서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맨 끝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맨 끝에 있는 건 이제 몇 그동안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아, 몇 개의 데이터.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넣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보자고 하면은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이랑 비트코인 결제 내역을 7월 9일 이때부터 이 뒤에 있는 시간까지 17개 건의 체결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이건 어느 거래소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폴로닉스. 아, 폴로닉스. 네. 이렇게. 폴로닉스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프론트엔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뭐 프론트엔드에 별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씩 네. 탭별로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홈은 이제 그냥 웰컴 그냥 네. 관례적으로 있는 그런 홈이고요. 대시보드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가 될 거고요.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죠? 그나마 그 다음 페이지는 뭐라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트레이더 탭이 있는데요. 트레이더 같은 여긴 좀 뭔가 있네요. 하지만 이것은 더미 데이터라는 거.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예를 들면 이제 뭐 폴로닉스 거래소를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뭐, 이제 예 잠시만요. 폴로닉스랑 비트렉스랑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BTC로 살 거냐, ETH로 살 거냐, 아니면 뭐 USDT로 살 거냐 그런 거 이제 네. 자산을 정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래할 코인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커런시는 네. 이제는 화폐 단위고 네, 화폐 단위 네. 에셋은 BTC다 뭐 BTC, BTC가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는 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살 거다라는 네.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은 뭐 SMA를 쓸 거냐 뭐 오픈 클로즈 이제 뭐 크로스를 쓸 거냐 네. 뭐 이런 이제 전략들을 선택을 해갖고 제가 이제 애드를 하면 그때 이제 밑에 추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와,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네요. 잠깐만 짚고 넘어. 스트래티지가 그러면은 남들이 여기다 올린 전략도 자기가 써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사람이 공개를 한다면, 네, 공개를 한다면 이제 네. 그 사람이 이제 다운 받아서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네. 진짜 재밌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떤 잘하는 사람이 약간 이거를 뭐 팔 수도 있고 이쪽에서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네, 그거는 이제. 그건 코드를 얼마만큼 보호를 해줄 수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일반 사람들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략. 네. 이거 아이디어는 저는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드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애드를 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팝업 창이 떠서 그 팝업에서 어떤 그 전략에 맞는 파라메터들을 좀 건드리겠죠. 뭐 예를 들면 5% 손실이 나면 그냥 손절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 설정해 놓고 막 아, 각 전략의 네, 세부 파라메터를 네,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제 그 화면이 나올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설정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통계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더미 데이터라서 막 넣어놓은 데이터라서 네. 맞지 않는 게 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코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쵸,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에셋도 그렇죠.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네. 뭐 24시간 동안 뭐 ETH면 몇 ETH, BTC면 몇 ETH만큼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뭐 승률은 얼마나 좋았는지 뭐 거기에 대한 뭐 에버리지는 어땠는지 뭐 평균 수익이죠. 네, 네. 수익 평균은 어땠는지 하루 수익은 어땠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총 수익은 얼마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뭐 에디트를 하면 이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그 상태에서 뭐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만약에 전체 선택해서 스탑을 하면 그냥 봇을 완전히 다 종료를 시키는 거죠. 일종의. 와우, 그러고 나서 뭐 다시 런 하면은 그냥 다시 실행하는 거고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다시 세팅을 누르면 그때 파라메터 값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아 네. 예를 들면 네. 5% 손절이 아니라 나는 10% 손절하고 네. 싶다 10% 네. 됐을 때 손절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엄청 하락장이야 그러면 나는 뭐 3%만 손실이 일어나도 빨리 손절을 하겠어 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용영 매력님께서 밥 먹느라 처음부터 못 봐서 그런데 네, 밥을 드셔야죠. 구매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정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정한 거래소에서 발생이 하는 건데 이제 거래소마다 뭐 비트렉스든 폴로닉스든 여러 가지 거래소마다 API 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API 키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다 세팅을 하면 그 API 키를 이용해서 그 거래소 자기 계정으로 사고 파는 거죠. 와우. 네. 그러면은 이게 아비추어지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전략 안에서 네. 두 가지 거래소에서 결제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그거는 이제 가능하나요? 그거는 어차피
예, 전략과 봇이 완전히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략 따로 봇 따로예요. 그러니까 한 전략으로 여러 가지 봇을 만들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폴로닉스에서 오픈 클로즈 이제 요 전략으로 내가 봇을 애드했어요. 그 다음에 비트렉스에서 똑같은 걸 또 애드를 하면 두 가지 거래소에서 똑같은 전략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예를 들면 폴로닉스랑 비트렉스의 차이가 얼마면 어디서 팔아라, 그러니까 아비추어지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아직. 거래소 간의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 말을. 네, 그거는 가능은 한데 UI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UX적으로는 구현이 안 되어 있고 그 가능은 하게끔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엄청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재정 거래 같은 것들. 네, 저도 실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 다음 탭으로 가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버켓이네요. 네, 버켓인데 잠시만 제가 세팅을 조금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건 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좀 시스템 수정하다 보니까 여기 스타트 엔드 뭐 이런 데다 인발리드 데이트라고 쓰여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네. 이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오는 데이터의 이제 종류고요. 네. 제 노트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 키를 찾아내겠습니다. 예, 지금 원격 조정으로 지금 제 컴퓨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로컬 데이터는 네. 이제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각 거래소별로 체결된 데이터를 갖고 온 네. 거가 네. 조정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 이제 이게 이제 코인 지금 갖고 있는 갖고 오고 있는 코인들의 리스트고요. 리플이랑 지금 네. 비트코인이네요. 그죠. 네. 트레이딩의 연금술사라뇨. 이제 스타트랑 엔드 데이트는 이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내 로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있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거 현재 다운받고 있는 데이터인가요? 네 계속 다운받고 오케이, 오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시스템을 수정하다가 네. 인발리드 데이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은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옆에 네. 이제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가 이제 지금 그 갖고 있고 있는 갖고 오고 있는 데이터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있냐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있냐 뭐 네. 그런 거를 이제 표시해 주기 위한 그런 거고 이제 중간에 뭐 CVS, CSV 아닌가요? CSV? 콤마 Separated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네, CSV인 거 제가 다 좋은데 영어가 부족해서 네, 이런 오타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바꿔야죠 네. 그래서 이 CSV는? 이제 그런 XML이나 JSON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으로 다시 이제 이것들을 뽑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뽑아서 다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그쵸?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체결 정보를 가지고 어떤 딥러닝을 하든지 어떤 통계 정보를 뽑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블루닥터님께서 데이터는 틱으로 가져오나요 아니면 몇 초 기준으로 가져오나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지금 폴로닉스에서 갖고 오고 있는 거는 이제 제일 로우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 예, 예, 예.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다 개별 거래 데이터죠. 예, 다 예. 개별 거래죠. 아. 그러니까 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그 1분, 2분, 3분 뭐 이런 그쵸, 거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몇 초 기준도 아니고 그냥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그다음 데이터. 그럼 거래량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래량까지 나오니까. 거래량은 사실 그 아니 그 차트 데이터도 있어요. 볼륨 아, 네, 데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직접 뭐 10초 봉이든 20초 봉이든 뭐 1분 봉이든 뭐 1시간이든 한 달이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차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 데이터로 지원하실 건가요? 차트 할 예정이죠. 와우 그 정도까지는 와우, 네. 가장 로우 레벨에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의 연금술사라네요. 어린 나이에 돈을 뜬 무서운 친구입니다. 돈 벌 겁니다. 굉장히 많이 벌 거예요. 돈 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네. Help me. 그래서 이런 거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sset은 뭔가요?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제가 이제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를 네. 추가하는 레이아웃인데요. 아~ 유일하게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동작하는 UI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으세요? 유일하게 동작하는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면 볼륨 을 보면 이게 지금 폴로닉스 기준 데이터예요.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보면 제가 갖고 오고 있는 데이터의 리스트인 네. 거죠. 지금 현재 볼륨이에요. 현재 볼륨인데 제일 큰 볼륨부터 리스트업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볼륨 단위가 BTC죠. 지금 네 지금 BTC예요. 그래서 한번 제일
큰 것보단 이제 다음 제일 큰 거만 아니 한번 보죠. 그걸 이미 지금 갖고 오고 있어서 그래요. 아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아, 지금 보면 이거를 전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 체인지를 하면 여기서 이제 최소 이 날짜부터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날짜를 정해요. 아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세이브 체인지스를 하면 이렇게 새로 고침돼서 지금 좀 스크롤이 좀 더 길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청했다는 게 나오고 그럼 이제 이걸 추가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그럼 아까 다시. 지금 방금 추가한 코인들까지 다 네, 갖고 오고 네.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코인이 너무 많아지면 네. 좀 느려지긴 해요. 네, 네. 그렇구나. 와우.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편의 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일종의 주식 시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HTS 프로그램처럼 네. 쓸 수도 있겠죠. 아. 이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쓰는 건데 요즘은 보통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 다 자기 거래소 그쵸. 그 UI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그냥. 그걸 이제 프로그램처럼 써서 그 여러 가지 거래소를 동시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이거는 진짜 왜냐면 재밌는 게 가장 기본 단에서 데이터를 거래 체결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실래요? 한번 그건 좀 더 보고 예,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여줄 건 있네요. 스트래티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약간 기획상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은 네. 사실 크게 소개를 템만 소개를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봤을 네, 때 전략을 네. 짤 수 있는 거고 백 테스팅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를 네. 바탕으로 해서 옛날 네. 과거 데이터에서 네. 이게 몇 퍼센트 수익을 늘릴 수 네. 있을지를 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쵸? 세팅 탭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이제 API 키라든가 이런 거 설정하는 그런 탭이 될 거고요. 네. 마지막 부분이 좀 중요하죠. 네. 도네이션이 있는데 아직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도네이션을 만들어야죠. 네. 진짜. 그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게끔. 네. QR 코드 만든 거 어떨 거야? QR 코드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거래소 그래 폴로닉스를 쓰고 있는데 폴로닉스에 네. 막 100BTC가 있어. 1000BTC가 있어. 네. 겁나 갑부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폴로니스 API 키를 여기다 등록을 해놨으면 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누르고 샌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폴로닉스에서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게 바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외 개인 지갑을 쓴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뭐 이제 이런 텍스트라든가 QR 코드 이런 것도 좀 넣고 이제 돈 좀 많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또 뭐 코드라든지 소개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 코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쉬운 부분만? 쉬운 부분이요? 딱 하나 좀 한두 개 정도? 있나? 이게 또 그 고라는 랭귀지 특성이 네. 조금 있어서 네. 또 막 그냥 막 저기 어떻게 제 이런 걸 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갖고 오는 부분 있나요? 갖고 오는 가지고 부분? 오는 부분이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 그래요? 이걸 보면 이제 요거거든요. 아 마켓 히스토리네요라는 네. 펑션 함수인데 네. 이쪽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이 뭐죠? 커런시 페어 처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페어를 갖고 올지 그죠? 네, BTC, 이더리움 이거를 스트링 네. 계열로 받고 네. 스타트는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를 받고 트레이드는 뭐예요? 그건 리턴 값이에요. 아 이건 리턴 네, 값이구나. 네, 리턴 값이고 네. 그다음에 에러 났을 때 에러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사실 별건 없어요. 그 부분. 그러고 나서 네. 뭐 이제 프로그램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뭐 제이슨을 이제 언마샬해서 이제 일종의 디코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해서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미없어 사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해서 이제 그 디버깅용으로 이제 프린트. 와, 김재식님이 만 원을 저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아, 그 이제 만 원 챙겨가면 되는 건가요? 내 거. 내가 밥 샀잖아, 내가. 내가 이거 샀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음료수 채우고 샴푸도 샀어요. 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또 뭐 재밌는 부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갭 밸런스는 잘 없나? 여기 밸런스.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보여줬던 게 새로 코인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5만 씩 이렇게 갖고 와진데 정말 옛날 그러니까, 거 한꺼번에 5만 개씩 갖고 네, 5만 개씩 그러니까 폴로닉스에서 최대 갖고 올 수 있는 개수가 5만 개씩이에요. 그래서 5만 개를 비트렉스는 최대 몇 개예요?
비트렉스는 50개. 아, 50개씩 계속 갖고 와요. 네, 그러니까 어. 가장 최근 50개만 리턴해 줘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래서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따로 그 아카이브 파일로 이제 제공을 제공을 해줄 예정이라고. 아, 옛날 네, 데이터를 다. 네, 네, 슬랙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아, 네, 그렇구나. 오, 좋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코드는 다 됐나요? 또 소개시켜 주시고 싶으면 뭐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면 다시 못 오니까. 못 와요? 아니 이 화면으로. 아, 화면을요? 아, 됐어요. 그 일단은 지금 그냥 한번 GitHub 페이지를 좀 보여주자면. 아, 네, GitHub 페이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예요. 여기인데 지금 CoinEX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사실 프로젝트 명이 조금 더 뭔가 간지나는 게 없을까? 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Cryptocurrency 있습니다. Exchange의 약자네요. 아니네, CoinEX. 아, 그 Coin Exchange? 네, Coin Exchange. 와, 쟤 대충 지었다. 그냥 대충 그냥 일단 만들자.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뭐 Coin Express? 그래도 영어로 쓰셨네요. 쓰긴 했는데. Nice. 별로 막 중간에 보면 막 리스크도 R이어야 되는데 L로 돼 있고 막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리스크 그 네. 화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거 다이어그램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이어그램? 아, 사실 이 다이어그램 자체는 좀 예전 거라서 제가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되는데 일단 뭐 이걸 기준으로 다시 좀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자면 원래는 알파 모델이 있고 리스크 모델이 있고 이스큐트 모델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알파 모델은 아, 이거 진짜 오를 것 같아. 야, 이거 빨리 사. 아니면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아. 빨리 팔아. 라고 이제 옆에서 계속 말을 해 주네고. 그렇죠. 리스크 모델은 야, 그거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아. 그거 팔면 오르지 않을까? 야,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옆에서 계속 딴지거든. 아.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큐트 모델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네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보스 같은 애죠. 실행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실행을 네.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여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네. 이 모델로 이제 그 트레이딩 시뮬레이션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웹 서버를 통해서 이제 그 보여주고 또 통계나 이런 걸 그래프상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화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으면 위에다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DB는 아까 인플럭스 DB 쓰신다고 네, 했었고 네. API 갖고 와서 네. 백테스팅도 하고 네. 할 수 있게 해줘. 네. 도네이션이 있는데 저기는 GitHub에는? 네, 도네이션이 있어요. 이더리움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열심히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히 냠냠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할 때 메시지도 네. 보낼 수 있잖아요. 이더리움 할 때 하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어떤 분들이 후원인지 아니까 네. 또 많이 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뭐 조금 더 보여줄게요. 아, 김현모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뭐지? 됐나요? 아니야. 아, 예, 예,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좀 더 위로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잘 안 보여가지고 화면이 전체 화면을 했는데 왜 멈출까요? 제 노트북이 지금 13년형이라 아. 얘가 좀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네, 블록체인 업체의 음향 시스템도 이제 방송 시스템도 저의 이제 노트북도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네. 저희 얼마 전에 또 김보림님께서 후원을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업그레이드 또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데이터인데요. 지금 와우. 이걸 치면 지금 모든 갖고 왔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오는 거라서 좀 느려요. 지금 이게 네네네.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바이셀 이게 있네요, 진짜. 네. 와우. 그럼 이걸로 해서 그냥 네. 간단하게 네. 셀이 몇 퍼센트고 바이가 몇 퍼센트인가 네. 그것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좀 모르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냥 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메인 페이지에다가 네. BTC는 바이가 지금 몇 퍼센트고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네. 셀이 몇 퍼센트다. 네. 그것만 해도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없는 정도 보니까. 네, 그죠. 와,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지난 1시간 동안은 바이가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바이가 확 줄어든다. 약간 가속도 개념 같이 해가지고 네. 그런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수치화해서 네. 보여줘도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무궁무진한데요? 근데 이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그런 게 장점인 그쵸,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제 DSLR 같은 것도 그 로우라는 포맷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그 사진에서 담을 수 있는 그 기본 데이터 자체가 한 픽셀당 더 크기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로우 데이터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그 로우 데이터를 컴퓨터에 가지고 오고 내가 그걸 편집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노출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찍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노출도를 직접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기사들이 많이 쓰거든요. 최대한의 갖고 올 수 있는 걸 다 갖고 네, 오잖아. 네,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도출시키는 거죠. 선별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금 저장돼 있는 데이터가 보면 뭐 BTC로 위에 걸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잘 안 보여요. 네. 보면 이제 BTC로 샀고 폴로닉스에서 샀는데 네. 뭐 이제 폴로닉스인데 이제 라이트코인을 거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가 시장가로 팔았어요. 누가 시장가로 판 거예요. 이거는 와우. 시장가로 판 거고 와우. 이거는 이제 그 거래별 아이디인 거고요. Yep. 유니크한 아이디인 거고 음흠. 뭐 이제 어느 게 뭐였는지 지금 원래 맨 위에 그 이름이 붙거든요. 항목이 붙는데 항목이 너무 위로 올라가서 볼 수가 없네요. 와우. 지금 보면 뭐 이런 이제 뭐 얼마에 뭐 얼마만큼 뭐 그런 몇 개를 샀다 뭐 그런 데이터들인 거거든요. 각각 그러니까 거래단 네. 모든 데이터가 있네요. 네, 네, 와, 네, 그 한 거래 체결된 데이터별로 이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와, 이거 비주얼라이즈하면 진짜 재밌겠는데 솔직히. 네. 사는 데가 있어요 혹시 지금? 있나? 어플 없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건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 마켓캡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거 뭔가 좀 더 잘 더 거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거래 데이터를 지금 아예 팔고 있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폴로닉스, 비트렉스 이런 거를 그동안 수집을 다 해놨다가 그걸 네. 이제 돈을 받고 팔고 있어요. 아, 이거 잘 해가지고 네. 외국 커뮤니티에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몸값 불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다 보여드렸나요? 또 혹시 뭐 네, 뭐 더 보여주려면 원래는 이제 준비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InfluxDB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도 있거든요. 아, 그건 다음번에 좀 더 네, 준비를 해서 네, 좀 더 보여줄 좀 더 구미가 당기는 걸로 네. 하면 혹시 압니까? 또 투자 들어올지 이러다가 이제 지금 제 월렛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지금 여기로 아, 이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시네. 네, 원래 대놓고 해야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